그다음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그게 무착무박 해탈심이 개제가 돼야 가능한 거죠. 어디 집착이 있거나 속박이 있거나 조그만 데도 벗어나 있지 못하면 그게 어려운 거죠.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일체 대중들의 도량에 널리 들어가고 일체 모든 부처님 앞에 널리 나타나서 보살행을 닦으며 보현의 자제력으로 그랬습니다. 저 앞에도 또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부처님 자제력을 성취해서 여기는 부처불자가 하나 더 붙었어요. 보현불이라고 해도 좋고 보현보살의 부처님이 가지신 그 자제력 그것을 보현보살이 성취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제력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취해서 한문 가운데서 불가설 불가설 급을 지나서 무유공진 다함이 없음을 없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감을 나타내 보이며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 불자제력을 성취해서 가지가지 문중에서 불가설 불가설 겁을 지나도록 다함이 없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다 깨달아 들어감을 나타내 보여서 그 몸이 일체 부처님 앞에 널리 다 나타나며 그 다음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거기에 뭐 부처불자가 있건 없건 뭐 부족하거나 뭐 남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이게 무착무박 해탈심이 얼마나 그 참 그 해탈 회양 회양의 이름이 아주 근사하듯이 그것만 갖춰지면은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 하는 것이죠. 자제력을 성취해서 염념 중에 불가설 불가설 대중 중생으로 하여금 심력지에 머물게 해서 심력지 열 가지 힘을 가진 부처님의 능력을 심력으로 표현한 대목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아마 화엄경에서 수십 번 나왔을 거예요. 그게 뭐 내가 나도 다 외우지는 못하지만 첫째 처비처지력이라고 하는 거 그 하나만 우리가 생각해도 좋습니다. 처비처지 옳은 도리와 옳지 않는 도리 설 자리와 앉을 자리를 잘 분별하는 지혜 그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설 자리 앉을 자리 잘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옳은 위치와 그런 위치 상당히 많은 세월 어떤 모임이 이제 그 회원들끼리만 모이는 그런 그 모임이 있어. 거기에 이제 그 회원이 되려면 여러 가지 자격이 필요해. 예를 들어서 뭐 어디서 얼마마치 이제 생활을 했고 하는 그런 조건이 필요해야만 겨우 거기 이제 그것도 사전에 몇 회에 걸쳐서 의논이 돼가지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인정을 받을 때 그게 이제 그 모임에 들어올 수 있는데 어떤 주제넘은 싱거운 인간이 자기 도반이라고 또 그 모임에 데리고 온 거야. 예고도 없이 아니 뭐 밥이나 한 끼 같이 먹고 보내지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데려온 거야. 그래 분위기가 싸늘해져 버린 거야. 낯선 사람이 하나 왔으니까 그 설 자리 앉을 자리 분별 못해. 데려와야 되는지 데려와서 안 되는 자리인지 그걸 분별 못한다니까. 그 처비처지력이라는 게 그거야. 처 옳은 곳, 옳지 아니한 곳, 옳은 도리, 그른 도리, 옳은 도리와 옳지 아니한 도리를 아는 지혜의 힘. 참 우리가 이 불교 안에서 그 공부해 보면은 우리 보통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런 그 교훈들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뭐 깨달음만 자꾸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심력지에 머물러서 심무 피곤하며 마음에 피곤함이 없으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한 힘을 성취해서
일체 중생 신 중에서 일체 부처님의 자제한 신통을 나타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보현행을 보현행에 머물게 하며 일체 중생으로 보현행에 머물게 한다.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을 자제한 힘을 성취해서 나나 중생의 말 가운데서 일체 중생의 말을 짓고 낱낱 중생, 하나하나의 중생의 말 가운데서 일체 중생의 말을 짓고 이거 그대로 통과된다면 참 좋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세계에서 사용하는 말을 전부 다 우리가 통달해서 어느 한순간에 다 통달해서 걸림없이 대화할 수 있는 거 엉뚱하게 나는 그런 욕심을 이런 데서 이제 부립니다. 일체 중생의 말을 지어서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낱낱이 다 일체 지지에 머물게 하며 일체 지혜의 땅에 머물게 하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무착무박 해탈심이 없으면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할 수가 없죠. 그래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낱낱 중생 신중에서 널리 일체 중생의 몸을 용납해서 다 하여금 스스로 불신을 성취하게 하며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능히 일화로서 일화 일화로서 일체 시방 세계를 장엄하나니라. 꽃 한 송이로서 그 꽃이 무슨 꽃이겠어요? 하나의 꽃으로서 일체 시방세계를 장엄한다. 보현의 자제력이 있고 무착무박 해탈심이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또 광대자재의 삼원이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대음성을 내어가지고서 법계에 널리 두루하고 일체 재불 국토에 두루두루 들리게 해서 일체 중생을 섭수하고 조복하며 일체 중생을 다 섭수하고 그리고 그들을 다 조복하며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미래자가 다할 때까지 불가설급토록 염념 가운데 다 능히 일체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불실력으로서 수념 장엄하면 생각을 따라서 장엄하면 무착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의 자제력을 성취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미래제 머무는 바 겁이 다하도록 항상 능히 일체 세계에 두루 들어가서 성불하여 세상에 출현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느니라. 그 다음에 보현행의 7원이라 신통의 4원이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이루어서 한 광명이 지인 허공계 일체 세계를 널리 비추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이루어서 무량 지혜를 얻고 일체 신통을 갖추어서 가지가지 법을 설하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이루어서 열애의 지인 일체급 불가칭량 신통지혜를 일체급이 다하도록 칭량할 수 없는 신통지혜를 지혜에 들어가며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성취해서 지인 법계 모든 열애의 처소에 머물러서 부처님의 실력으로 일체 모든 보살행을 수습하되 신구이업이 일찍이 해건함이 없느니라. 게으름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사변의 사문이라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이루어서 불이 의하고 의를 이치 뜻 그것을 어기지 아니하고 불계 법하며
법을 또 어기지 아니하며 법과 의, 요건 이제 기신론 같은 데서 아주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 내용인데 뭐 여기서는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라고 합시다. 법을 하나의 사람으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있어, 뜻이 있어, 이치가 있어. 뭐든지 다 그래요.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작은 것에서부터 뭐 이 경전에서 설하고 있는 의미까지 다 포함됩니다만은 거기는 전부 법이 있고 법에 따른 반드시 의가 있어, 이치가 있어. 그래서 은사 청정하여 은사가 뛰어나서 요설 무진하여 그 이야기를 잘 해가지고 다함이 없어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조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마땅히 일체 모든 부처님의 무상보리를 얻게 하며, 모든 부처님의 무상보리 가장 높은 깨달음을 얻게 하며, 또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한 법문에 들어갔을 때 한량 없는 광명을 놓아서 부사의 일체 법문을 비추고 한 법문과 같이 일체 법문에도 다 또한 이와 같이 해서 통달 무해하여 구경에 마땅히 일체 지혜의 땅에 땅을 얻게 하며,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살행에 머물러서 어법에 자제하여 법에 자제해서 보현장엄의 피안에, 보현장엄의 피안에 이르러서, 보현장엄의 피안에 이른다. 보살행에 머물러서 어법에 자제, 법에 자제해서 보현장엄의 피안에 머물러 이르러서 낱낱 경계에 다 일체지로서 관찰해서 깨달아 들어가되 일체지가 또한 다함이 없느니라. 그 다음에 섭법의 광대 자제되기라, 법을 섭하는 광대한 자제되기라, 지혜의 사문이라. 요런 그 소제목들을 내가 청양국사의 그 소초에서 나눈 제목을 위주로 하고, 또 통현장자의 그 화엄론에서 또 참고할 건 이제 참고하면서 했는데,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오류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참고로 꼭 맞는 제목이다 이렇게 볼 건 아닙니다. 그 어떨 때는 너무 엉터리로 그 달아놓고 또 그 위치가 틀린 것들도 더러 발견되고 그렇습니다.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비로소 여기에서부터 남으로 해서 미래제가 다하도록 보현행에 머물러서 항상 휴식하지 아니하고 일체 지혜를 얻어서 불가설 불가설 진실법을 깨달아서 어법에 구경하여 법에 대해서 완성 완전하게 해서 미혹이 없게 하며,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의 업을 닦아서, 보현업 참 친절하죠. 보현행 무슨 뭐 이렇게 이제 주로 보현행을 많이 이야기하다 업이라고 해버렸습니다. 보현보살의 업이 뭐 별개겠습니까? 보현의 업을 닦아서 방편에 자제하고 법의 광명을 얻어서 모든 보살의 소행지행에 행할 바에 행에 조요무해하며 환하게 비춰서 걸림이 없게 하며, 또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일체 방편지를 얻어서 일체 방편을 안하니 소위 무량 방편과 부사의 방편과 보살 방편과 일체지 방편과 일체 보살 조복 방편과 무량 법륜을 굴리는 방편과 불가설시 방편과 종종법을 설하는 방편과 무변제 무해장 방편과 일체법을 설하여 남음이 없게 하는 방편이니라. 이러한 일체 방편들을 다 얻는다. 보현행을 닦으면 이러한 방편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익의 이원이라.
또 무창부와 개타심으로 보현행에 머물러서 신업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으로 하여금 기원자 환희하며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 마음 모두 내어 윤회고를 벗어나되 참 그 발음문도 좋고 그다음에 나홍심 발음문 문화명자 면삼도 견하형자 득해탈 견자 환희 거기는 견하형자 득해탈이라고 했는데 견자 환희 참 세상에 살다 보면 보기 싫은 사람도 보고 많고 또 나를 보기 싫어하는 사람도 또 많아요. 내가 보기 싫은 사람도 많고 참 신기하지. 아 이렇게 보살행을 이렇게 열심히 읽고 외우고 계속 엎드리고 또 생각하고 이런 거 볼 때는 야 참 근사하다 이래야 되는데 내 인격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고 하는데도 그게 도대체가 잘 안 돼가지고 보기 싫은 사람은 지금도 계속 보기 싫고 참 이렇게 아무 토로하면서 참여하는 그러니까 그 환경에서 우리에게 주문하는 것은 최고의 보살행 그 중에서도 부처님의 장자인 보현보살의 행을 우리에게 요구해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새까만 중생이야 그래서 내가 그러지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지만은 어느 날 그 연약한 계란이 저 큰 바위를 그냥 한번 던져서 계란은 멀쩡하고 바위가 무너질 때가 있을 것이다. 틀림없이 그런 때가 있어요. 계란은 멀쩡하고 바위가 그냥 사정없이 가루가 돼버릴 때가 있어. 계란 던지기 전에 그 바위가 그냥 가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뭐 사례들이 많죠. 또 과거 우리 선례를 보면은 또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행을 머물러서 신업을 성취하여 일체 중생으로서 기원자 환희 보는 사람이 환희하게 한다. 이거 하나만 성취해도 그래서 불생 비방하고 비방을 내지 아니하고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약점부터 떠올린다. 저 자식 저 그전에 어땠는데 하고 어떤 짓을 했다는데 하고 지가 보지도 제대로 안 하고 어디서 소문 듣고 그만 그 다 중생의 참 알량한 그런 거 좋지 아니한 습관들이죠. 그런 거 하나하나 틀어내야 되는데 비방을 내지 아니하고 보리심을 발해서 영불 퇴전하여 영원히 퇴전하지 아니해서 구경에 청정하며 또 무착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그 일체 중생의 은청정지를 깨달아 얻어서 일체 은사를 구족 장엄해서 구족히 장엄해서 그 말도 참 장엄이 잘 돼야 돼. 일체 은사가 구족히 장엄 돼야 돼. 나도 뭐 그 내가 그 강의한 거 강의를 하면은 그냥 설법할 때보다는 그래도 실수가 적어. 그냥 강의하면은 주제만 가지고 그걸 이제 강의하면은 아무래도 실수가 많은데 교재를 딱 놓고 그것만 따라가면서 하면은 그래도 실수가 적어. 그런데도 또 내가 들어보면 실수가 많아. 나는 또 내 강의도 많이 듣거든요. 들어보면 아주 어떨 때는 막 얼굴이 붉혀질 때가 있어. 왜 저런 소리를 했는가 하고 왜 저런 소리를 했는가. 더 다른 소리, 좋은 소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저런 소리를 했는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구족장엄 참 필요한 거죠. 일체 은사를 모든 말에 대해서 구족히 장엄해서 보응중생하여 널리 중생에 맞춰서 계령 환희케 하나니라 다 하여금 환희케 하나니라 듣고 기분이 좋아야지. 부처님 말씀하면서 듣고 마음 상하게 하고 얼굴 찌푸려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은 그건 이제 법문이 아니죠. 어쨌든 뭐 꾸중하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래도 계령 환히케 하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광대한 삼업의 일원이라 무창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에 머물러서 스승한 뜻을 세우고 수승한 뜻을 세우고 아주 좋은 뜻 그리고 청정심을 갖춰서 광대한 신통과 광대한 지혜를 얻어서 널리 일체 광대한 세간과 광대한 국토와 광대한 중생 처소에 널리 나아가서 일체 열의 불가설 광대법과 광대한 장엄 원만장을 설하나니라. 청량한 삼법의 이론이라 무창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 회향 행원을 성만해서 원만히 이루어서 일체 부처님의 청정신과 청정심과 청정해를 얻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섭하고 부처님의 경계에 머물러서 지인으로 보조해서 지혜의 도장으로서 널리 비춰가지고 보살의 청정업을 나타내 보이고 일체 차별 구의에 구절 글귀와 뜻에 잘 들어가서 재불 보살의 광대한 자제를 보이고 보여서 일체 중생을 위해서 정각 이름을 나타내나니라. 재건 삼업의 이론이라 무창무박 해탈심으로서 보현 재건 행원을 부지런히 닦아서 보현 보살의 아니비설신이 육건의 행원을 부지런히 닦아서 그런 뜻이죠. 득 총리근과 총리, 총명하고 날카롭고 영리한 근과 조순근과 아주 조화롭고 순한 그런 그 근과 육근과 일체법에 자제한 그런 그 육근과 다함이 없는 근과 그 다음에 일체 선근을 부지런히 닦는 근과 일체 불경계 평등 근과 일체 보살의 불태전 숙이 받는 대정진근과 또 일체 불법을 요지하는 금강계근과 일체 열의 지혜로 광조하는 금강염근과 일체 재근을 분별하는 해서 하는 자제한 근과 무량 중생을 일체 지혜 알립하는 편안히 세우는 그런 근과 무변 광대한 근과 일체 원만 근과 청정 무해 근을 얻느니라. 부지런히 닦느니라 그러네. 근수 청정 무해 근을 부지런히 닦느니라. 신통력 삼업의 이론이라 무창 무박 해탈심으로 보현행을 닦아서 일체 보살 실력을 얻나니 이른바 무량 광대력 실력과 무량 자재 지 실력과 부동 귀신 그 몸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일체 불찰에 널리 나타나는 실력과 걸림없고 끊어지지 않는 자재 실력과 일체 불찰을 보습해서 널리 섭해서 일체를 일체에 두는 실력과 한 곳에다 일체 불찰을 모든 세계를 한 곳에다 갖다 둬 그런 신통력이라 또 일신이 일체 불찰에 두루하는 한 몸이 일체 세계에 그냥 꽉 차버리는 그런 실력과 이거 참 있으면 당장 필요하죠. 바쁜 일이 아무리 많아도 뭐 서울서도 법회하고 대구서도 법회하고 동시에 그냥 여기서도 법회하고 열 곳, 스무 곳 할 것도 없이 뭐 다 나타나서 법회하는 거야. 일신이 변만 일체 불찰 실력, 무해 해탈 유의 실력과
무소작 일념 자제 실력과 지은 바 없는 일념 자제 실력과 주 무성 무의 실력 무성에 머무는 무성 무의에 머무는 고정된 성품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는데 머무는 실력과 일목원 가운데서 차제로 불가설 세계에 안립하고 불가설 세계를 안립하고 한 모공에 이건 이제 한 수 더 떠네요. 한 몸이 일체불찰에 들어하는 정도가 아니고 한 모공에 불가설 세계를 거기다 갖다 세워 거기다 갖다 두어 알리 그리고 별류 법계 재불 도량해서 재불도 법계 재불 도량에 두루두루 논의라 그래서 모든 중생에게 보여 그래서 다 대지혜문에 들어가게 하는 실력입니다. 참 대단한 실력이죠. 신통력 삼업이다. 그 다음에 상즉 상입의 중중덕이라 그랬습니다. 보현문의 삼원에 보현문에 들어가는 삼원이라 상즉 상입 이것도 이제 화엄경 전문 전매 특허잖아요. 상즉 상입 즉자가 이게 참 불교에서는 색적시공 공적시색에서부터 즉자를 우리 만나기 시작해가지고 상즉상입 환경에까지 이제 즉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즉자가 속해 있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손에 손가락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즉자가. 손에 손가락이 있는 게 즉자라. 그래 색적시공 그러면 색이 곧 공이다. 그대로 손에 손가락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면 손하면 그 손가락이 자동으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손가락하면 손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색 사물을 하면 사물이 공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 공하면 사물이 자동으로 포함되어 있어. 저절로 뭐 누가 노력한다고 포함되는 게 아니야.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그래서 컵 이거 이미 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확실하게 알고 사용하라. 이미 깨어져서 못 쓰는 컵인 줄 알고 사용하라. 이게 색적시공이야. 그러면 우리 몸으로 보면은 이미 죽어서 한 줌의 죄로 돌아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철저히 알고 누리라 말이야. 누리라. 그렇게 알고 누리라. 사용하라. 그러면 덤이잖아. 덤. 공짜잖아. 지금 사는 건. 아 얼마나 근사해요. 언제 가도 괜찮은 거야. 이게 철저히 내 마음에 계함만 딱 됐다면. 아 이거 덤이라 공짜라. 예를 들어서 보너스 타놓으면 그냥 막 푹푹 쓰잖아. 인심도 쓰고. 근데 그거 하나 철저히 알기가 참 그렇게 쉽지가 않다고요. 또 상즉하면 우리 저 시편문에서 제법 상즉 자제문 그런 말이 있지. 모든 법은 서로서로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자유자재하다. 그러면 십신, 십주, 십행, 십향.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제 십신 여견이 상작하고 유기 불란이 갱수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 쓰면. 십신하면 뭐예요? 중생신, 국토신, 업보신, 성문신, 영각신, 독각신, 뭐 열애신, 뭐 법신, 허공신 이런 게 전부 하나야. 우리 자신 속에 이미 그게 갖춰져 있어. 업보다, 중생이다, 성문이다, 영각이다, 보살이다, 부처다 하는 것이 내 한 몸 속에 이미 갖춰져 있어. 그게 따로따로 필요할 때는 그렇게 나눠져서 십신여견이라 분명하게 나눠질 수도 있지만은 서로서로 또 그게 또 작용을 해. 중생노릇할 때는 중생노릇하고 동물노릇할 때는 동물하고 멀쩡한 사람이 동물이 됐다가 어떨 때는 또 앉아서 점잖은 부처가 됐다가 우리 일상생활 속에 하루 가운데 그러잖아요. 나만 그러는가? 하루 가운데 무슨 동물도 됐다가 점잖은 부처도 됐다가
보살도 됐다가 아주 에고이스트가 돼가지고 그냥 나만 알고 그냥 남은 돌아보지도 않는 그런 사람이 됐다가 하루 가운데 그러는 거예요. 십신이 여견 상작이라 열 가지 몸을 다 갖추고 있어 우리는 이미. 예. 육이불란이 갱수라 그랬어. 육이는 뭐예요? 십주, 십행, 십해양, 십지, 등강, 묘가 이걸 이제 거기서 육이라 그래. 뭐 십신까지 다 쳐도 좋아. 그 모든 것이 예, 어지럽지 아니하면서 또 그것이 하나에 다 포함되는 거야. 그게 직해있다 그래. 제법 상직자재물이라. 서로 직해있어가지고 자유자재다. 그건 너무 고집스럽게 그 지위를 나누는 거 그거 맞지 않는 거야. 그렇다고 그걸 싹 무시하는 것도 맞지 않는 거라. 그 한 살은 어디까지는 한 살이고 두 살은 어디까지는 두 살이고 청년은 어디까지나 청년이고 장년은 장년이고 노인은 노인이고 그러면서 또 사람 하면 그 사람 속에 그게 다 물어놓아 다 그 속에 다 포함돼 버려. 아무것도 뭐 청년이다 장애이다 어린아이다 그거 따질 거 없게 되는 경우도 있어. 환경의 안목은 그렇게 본 거예요. 뭐 무상하다 공하다 무슨 인연의 도리다 이런 거는 이제 저기 이제 초등학생들이 보는 견해고 환경에서는 그렇게 보는 거라. 중생이다 국토다 무슨 뭐 내 한몸 가운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 부처가 나갈 때 부처가 나갈 인연이 되면 부처로 탁 출연하고 중생으로 출연할 때는 중생으로 탁 출연하고 누구하고 아수라가 돼서 꼭 싸워야 할 때는 아수라로 딱 출연하는 거예요. 우리 그래 살잖아요. 간혹 아수라도 되고 뭐 축생도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부처도 되기도 하고 보살도 되기도 하고 환경의 안목은 그래 돼 있어. 그러니까 뭐 인생이 무상하다 이렇게 안 해. 환경의 견해는 인생을 그렇게 보는 거야. 그렇게 싸잡아 보는 거라. 싸잡아 보면서 그 낱낱 하나의 그 독립된 자체를 또 충분히 이제 또 살리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여기 이제 상즉 상입. 환경의 그 이치는 이 시편문 가지고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 그게 이제 그냥 환경에서 보는 안목입니다. 이 세상을 뭐 사물이 그렇고 사람이 그렇고 우리 인생이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렇게 보는 안목이야 그냥. 억지로 만든 거 절대 아닙니다. 사사무애라는 게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 환경의 안목으로서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 우리가. 사사무애잖아 이미 우리가. 제법 상직 자재문도 사사무애를 표현하는 한 가지야, 한 가지. 사사무애를 표현하는 한 시각이라고. 한 가지 시각이야, 그것도. 그렇게 돼 있어. 환경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을 그래 보잖아. 사물을 그렇게 보고, 세상을 그렇게 보고. 그 환경의 안목이 참, 고전하고 뛰어난 거예요. 이게 제대로 우리가 이해만 되면은 야 환경 상적 상입으로 보는구나. 상적 상입으로 한 사람이 축생도 됐다가 아수라도 됐다가 부처도 됐다가 보살도 됐다가 뭐라고 중생도 되고 국토도 되고 업부도 되고 성문 연각 뭐 독각 별별 그래 십신여견이 상작이라고 참청양 스님이 멋지게 해석했어요. 어디 십신뿐이겠습니까? 백신도 되고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오늘 마친 얘기 저 마칠지가 백차더라고. 백차 이 책에 요 백차 그려놨어. 요 책상에 몇 개인지 알아요? 100개. 예. 딱 그 딴 데 놓지 마라고 하지. 딱 100개를 아구 맞춰서 딱 넣어라. 10개 딱 100이라. 환경은 전부 십십법무야. 십십법문. 원만을 나타내는 이치라고. 본래 우리 인생은 원만해. 그래 원만하게 살 줄 알면은 되는 거야. 원만해. 본래 원만한데 거기에 우리 아집 악연 아예 아만
이런 것이 계제가 돼가지고 원만하게 못 살아서 그렇지 본래 원만한 존재다 이 뜻입니다. 그래 십시법문이라 전부 열로 돼 나가. 12개, 13개도 열이라고 해버리고 9개도 열이라고 해버려 그냥. 그 열이라고 하는 것이 화엄의 돌이고 또 화엄의 안목에서 인생을 보는 그런 그 안목입니다. 화엄경이 그 알고 보면은 간단해요. 그 열쇠는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은. 그 열쇠 하면 다 풀리는 거예요, 전부. 상즉 상즉의 중중덕이라. 서로 적혀 있다. 뭐 축생도 내 한 몸에 적혀 있고 아수라도 내 한 몸에 적혀 있고 아기도 내 한 몸에 적혀 있고 성문 영각 보살 열애 심지어 허공 법신까지도 내 한 몸에 다 적혀 있다. 그게 이제 십신이거든. 열 가지 몸이거든. 다 나하고 연결돼 있어. 손에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손에 손가락과 같은 거라. 그 어디 누가 길 가다가 뭐 아수라 짓을 하고 축생 짓을 하는 것을 보고 아이고 저거 나도 저랬는데 나도 간혹은 저럴 수가 있는데 내 몸에도 저런 요소가 있는데 나에게도 저런 요소가 있는데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경문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